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스로 자숙하는 유튜버 먹PD입니다. 지난 6개월 넘는 지금 2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휴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뭐 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뒷광고 그런 게 없었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한가해진 시즌을 맞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할 테니까 계속 꾸준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스트림덱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좀 꿀팁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림덱은 제가 사용하는 건 X라지 버전이고요. 이거 외에도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 뭐 MK12 있죠. 그 다음에 하나짜리 풋페달도 있고 여러가지 또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것들 가지고 미니라고 해서 버튼이 더 적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들 가지고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림덱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에서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면 이렇게 엘가토에서 직접 제작해준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툴스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설치하시고요. 설치 누르시고 자 아이콘에 들어가서 POWER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설치를 또 같이 해볼게요. 여기 50가지 정도의 파워포인트용 아이콘이 있대요. 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새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었죠. 파워포인트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었어요. 프리젠테이션 블록이 재생 정지,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6개의 기본 버튼들이 존재를 하네요. 자, 드래그, 드롭, 드래그, 드롭, 드래그, 드롭 이렇게 6개를 다 가지고 가볼게요. 첫 슬라이드에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6개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샘플 좀 P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다른 리허설을 하느냐고 해본 거였고 자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블로그는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정해 놓은 파일이 열려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 샘플이라는 PPT를 넣을 거기 때문에 샘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어떤 파일을 넣을 건지 choose 파일 하시고 여기에서 샘플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버튼에 샘플.ppt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새로운 버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전체 화면이라는 게 더 편해서 전체 화면이라는 말이 더 편해서 전체 화면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 아이콘이 왠지 저는 그냥 동영상 재생 같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아이콘을 다운받았죠. 라이브러리에 보면 파워포인트 365 아이콘들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게 보통 F5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가는 그 버튼이잖아요. 그 아이콘이잖아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자,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로,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렇게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제목을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용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 2, 3, 4, 5, 6에 아까처럼 프레젠테이션 블록이 저는 샘플.pptx 파일을 넣어놨고요. 전체 화면 각이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버튼을 첫 번째 버튼 프레젠테이션 블로그를 눌렀더니 이렇게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건 한 번만 누르셔야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똑같은 창이 하나 더 생겼어요. 보실게요.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불러오는 거 한 번만 불러오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끔
목사님이 자주 쓰는 찬양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그런 걸 따로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슬라이드 쇼에서 이 처음부터 요 표시가 여기에 있는 이 전체 화면 이 표시랑 똑같은 표시입니다. 누르면, 전체 화면 누르면 이렇게 네, 재생되죠. 전체 화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 도구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나가는 화면, 이렇게 발표 자료 화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거는 이 버튼에 13분의 1이라고 13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고 버튼에도 표시가 되네요. 재밌는 기능이네요.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13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버튼이죠. 눌러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다음 슬라이드로 가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영상도 플레이 되고요. 네, 앞으로 가볼까요? 이전 슬라이드 이렇게 이전 슬라이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앞으로 가기 첫 번째 슬라이드죠. 13분의 1이 됐어요. 다시 맨 뒤로 가기 13분의 13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재생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이 6개의 버튼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버튼들을 누르셔도 이렇게 느낌표만 뜹니다. 다음 이전 첫 번째 마지막 이 버튼은 전체 화면이 되었을 때만 활성이 되는 버튼들인 거예요. 또 하나의 팁.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지금까지는 사용법을 알려드린 거고, 한 가지 팁. 자, 이 스트림덱이 왜 필요하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중소형 교회 방송실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OBS도 열고, 파워포인트로 자막도 하시고, 뭐, 엑스에어나 이런 거, 또는 뭐, 다른 것들에서 오디오 믹서를 직접 만지시거나 PC 하나에서 뭐 오디오 믹서까지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조명까지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카메라 스위칭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여기 안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말고도 뭐 OBS나 VMix 버튼들도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창이 클릭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을 때 넘어가는 건 당연히 넘어가지만 저는 지금 중등부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중등부에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창을 줄이고요. 좀 줄여요. 그리고 OBS를 저는 뭐 VMix를 쓰지만 여기에는 VMix가 깔려있지 않아서 OBS를 발표자 도구나 전체 화면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네. 첫 페이지를 띄워놓고 네, 이렇게 제가 발표자 도구 화면을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를 클릭합니다. 지금 OBS가 클릭이 돼 있어요. OBS에 클릭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PPT에는 클릭이 안 되고 OBS 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OBS 창을 사용하면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전으로 앞 뒤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손이 급하게 다시 이 창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 다른 거 하면서 또는 뭐 급하게 타이핑을 하거나 뭐 하면서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팁이고 간단한 사용 방법이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복잡하고 멀티태스킹을 해야 될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VMix나 OBS 또 뭐 휴라이트 컨트롤하는 거, 컴퓨터에 있는 다른 기능들, 또 얘 매크로도 돼요. 매크로 기능들도 다 지원을 하니까 스트림덱은 정말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판매하고 있지도 않고 엔도저도 아니지만 저는 VMix 그 다음에 스트림덱 이 두 가지는
많은 분들한테, 특히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또 풀스크린 하고 이런 것들 영상 또 찍어서 곧 올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바빠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